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집중호우에 충북의 피해 규모가 1,3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양의 피해가 가장 컸고 진천 일부 지역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청북도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시간당 50mm가 넘는 물폭탄에 가파른 산등성이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고 산사태를 막기 위해 설치했던 구조물도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토사가 내려오거나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오늘도 비도 많이 왔고 요즘에 계속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흠뻑 먹은 상태니까 좌우에서부터 이런 문질른 것 같아요. 거침없이 불어난 물에 하천변 논뚝도 속절없이 무너져버렸습니다. 계속되는 비에 피해 지역은 갈수록 늘어 일주일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복구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무너졌는데 지금 물을 지금 대대는 시급한 상황인데 지금 물을 못 대는데 면사무소에 지금 복구를 신청해도 대구가 없고. 지난 1일부터 내린 비로 충북에서는 1,327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최근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단양군이 396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제천 337억, 충주 277억, 음성 215억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진천군은 진천읍과 문백면 등 4개의 읍면에서만 67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충청북도는 단양군과 피해가 큰 진천군 4개의 읍면에 대해서도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자치단체는 피해가 90억 원, 읍면은 9억 원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해 충분히 지정 요건에 맞다는 판단입니다. 단양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해서 전체를 적게 할 생각이고 진천은 군 단위 전체 하기는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피해가 심한 읍면도 나누어서 신청하는 방안.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피해 지역과 액수는 계속 늘고 있고 계속되는 비에 복구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어 완전 복구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